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무릎 뒤쪽 부분이 아파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2cm 정도의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주사기로 물을 빼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재발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 안 되어 재발했더라고요. 수술 방법, 시간이나 입원 일수, 수술 뒤 회복 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공동의 원장입니다. 우선 베이커시 낭종이 재발한다고 꼭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베이커시 낭종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하고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을 느끼시거나 본인이 또 그 만져지는 모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방적으로 밖에서 열어서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절경화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사실 개방성 제거술이 더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제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입원 기간은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개방적 절제술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있거나 하면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수술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고요. 회복 같은 경우는 관절경이나 개방성 절제술이나 한 달 반 정도를 보통 잡고요. 일반적으로는 관절경 수술이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